다들 안녕하셨나요? 지난 10월은 날씨가 참 좋았어요. 시간 날때 밖에서 산책도 자주 하고, 평일에는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건강 챙기려고 노력했네요. 그 와중에 옷차림은 아직 한여름이에요. 두바이 초콜릿 디저트 유행도 살짝 시들해진 것 같죠?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집인 1994 양가점에서 샀던 두바이 케이크예요. 산지 꽤 되었는데 냉동실에 얼려두고 있다가 생각나서 꺼내 먹었어요. 피스타치오 원물의 고소한 향과 맛이 나는 피스타치오 크림과 바삭했지만 눅눅해진 카다이프, 두툼한 다크 초콜릿층이 잘 어울려요. 먹어본 1994 양가점 케이크들과 비교했을 땐 조금 아쉬운 맛이었는데 그래도 나름 맛있는 구석이 있어서 천천히 싹쓸이 했어요. 오늘은 아침부터 어딜 가냐면요. 1년 만에 프로필 촬영하러 왔어요. 평소에 사진 찍히는 걸 어색해하는 편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남는 건 사진, 영상밖에 없더라고요. 내년에 또 찍어야지 생각했답니다. 만드는 과정은 생략됐지만, 이 친구는 바나나 그라탕이에요. 바나나, 계란, 아몬드 우유가 주재료인데, 사실 숨겨진 주인공은 시나몬이랍니다. 바나나 들어간 디저트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거 먹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나나의 매력을 알게 됐어요. 뜨거울 때 먹어서 입천장이 다 까졌지만 맛있으니까 용서해 줄게. 하늘이 정말 예쁘고 맑았던 가을의 어느 날이에요. 이런 날이 좀만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날도 어김없이 운동하고 퇴근. 다들 흑백 요리사 보셨나요? 원래도 요리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편인데, 지금까지 본 요리 프로그램 중에 제일 재밌게 봤어요. 거기에 나왔던 요리 중에 밤 티라미수가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만드는 건밤 티라미수 다이어트 버전입니다.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밤 티라미수나 CU에서 파는 밤 티라미수와는 매우 달라요. 미주라 통밀토스트에 커피 원액 넣고 위에 맛밤, 밤잼 넣은 그릭 요거트 듬뿍 올릴게요. 꾸덕한 요거트도 좋지만 크림을 만들기에는 살짝 묽은 요거트가 더 좋더라고요. 이대로는 심심하니까 위에 밤이랑 잼더 올려서 꾸며줄게요. 가을 감성 한 스푼 넣은 라이트 밤 티라미수입니다. 다 만들고 냉장고에서 몇 시간 숙성시킨 후에 먹어요. 그래야 아래 토스트도 케이크 시트처럼 부드러워지고 크림이 살짝 단단해져서 좀더 티라미수스러워지거든요. 원래도 맛밤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CU 밤 티라미수 예약이 치열해서 아직 먹어보지 못했지만 인기가 조금 사그라질 때쯤에는 꼭 먹어보고 싶어요. 아마 훨씬 맛있겠지? 치즈 계란빵 만들어서 샐러드에 올려 먹을게요. 달달한 샤인머스켓과 스테비아 방울토마토도 함께 합니다. 동생이 냉동실에 샤인머스켓을 얼려놨는데 차가운 샤인머스켓 아이스크림 같고 맛있더라고요. 치즈 계란빵은 폭신한 계란빵 안에 모짜렐라 치즈가 듬뿍 들어있어요. 치즈 중에 모짜렐라를 제일 좋아해서인지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빵 만들 때 밀가루 대신 아몬드 가루나 오트밀 가루를 넣고 있는데 더 고소하고 맛있어서 매우 만족입니다. 이건 또 다른 날 해먹었던 접어먹는 과일 크레페. 과일로는 사과, 샤인머스켓 넣고 초코크림, 땅콩 버터크림 4분의 1쪽씩 발랐어요. 사과랑 초코, 땅콩 조합 맛있는 거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 사용한 또띠아는 두부 또띠아인데 일반 또띠아보다 쫀득하진 않지만 툭툭 끊기는 덜 익은 만두피 느낌이랄까요? 오히려 저는 이런 식감이 좋더라고요. 해지기 전에 한강으로 산책 나왔는데 마침 이날 행사가 있어서 사람이 많았어요.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 외국인들도 많았는데 여행 온 느낌이 났네요. 물멍, 한강멍, 노을멍은 언제나 힐링이에요. 매일 눈에 담아도 지겹지 않은 노을입니다. 최소한의 재료를 넣고 만든 초코 브라우니예요. 속이 촉촉한 브라우니를 만들고 싶어서 살짝 덜 익혔는데, 그래서인지 속이 초코 퐁듀 같아요. 디저트 만들 때 가장 무난하게 시도할 수 있는 맛이 초코인 것 같아요.
호불호가 덜 갈리기도 하고 건강한 재료로 만들어도 나 디저트야 하는 맛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겉은 단단하게 잘 익혀졌는데 가운데로 갈수록 부드러워서 동시에 두 가지 식감을 느낄 수 있어요. 대신 카카오 가루가 꽤 많이 들어가서 밤늦게 먹는 건 주의해야 해요. 카카오에 카페인이 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오늘은 퇴근하고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치마를 입고 출근하네요. 예약할 땐 몰랐는데 여기도 흑백요리사 나오셨던 셰프님 식당이에요. 친구가 고른 초리조 라구 파스타가 먼저 나왔고요. 이건 제가 고른 새우산도예요. 둘다 후기가 좋았던 메뉴라 기대가 돼요. 오늘 만난 친구는 저랑 생일이 하루 차이 나는 대학 동기예요. 6년 내내 수업도 옆자리에서 같이 듣고, MBTI도 똑같고, 태어난 연도, 생일도 비슷해서 신기해요. 지금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잘 보지는 못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건 1년 만이었어요. 마음과 성향이 맞는 친구들은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고 즐거워요. 아, 여기는 흑백요리사 흑수저로 출연하신 뽀뽀리촌놈 셰프님이 하시는 식당이에요. 복수역 근처 맛집 찾다가 알게 된 것인데 간판이 없어서 찾아오기가 살짝 어려웠지만 맛이나 분위기는 만족이에요. 특히 통통하고 쫄깃한 새우살이 들어간 새우 패티가 맛있었어요. 파스타는 면이 얇으면서 꼬들꼬들해서 식감이 좋았고 고기 향이 잘 나는 라구 소스에 통들깨가 듬뿍이라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았어요. 후식으로는 유자 티라미수를 주문했어요. 매번 케이크 커팅식을 도와주는 친구. 아래 시트가 유자 소스에 푹 적셔져서 입에서 살살 녹아요. 다음에는 또 다른 메뉴 도전하러 낮 시간에 와보려고요. 다음날 출근하는 날이라 늦지 않게 헤어졌답니다. 다음날 만날 친구들에게 줄 쿠키볼 만드는 중이에요. 호불호가 갈리는 맛인 얼그레이. 홍차가루를 그냥 넣으면 쓴맛이 강해서 따뜻한 아몬드 우유에 넣어서 녹였어요. 아, 지금 만들고 있는 디저트는 얼그레이 초코볼입니다. 밀가루 대신 아몬드가루, 쌀가루를 넣었고 설탕도 들어가지 않은 건강하지만 맛있는 쿠키볼이에요. 그냥 얼그레이 맛은 취향을 많이 타서 무설탕 초코칩을 넣어서 달달함을 더했어요. 저는 이미 먹어봤는데 많이 달지 않으면서 홍차와 초코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가장 즐거운 공 굴리기 시간입니다. 같은 반죽을 볼 형태로 만드느냐, 납작한 쿠키 모양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식감이 달라서 재밌어요. 오븐에서 갓 구워져 나온 아이들입니다. 튕김시키고 포장봉투에 담아요. 친구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다. 오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죽 인간이 되어보았습니다. 밖에 추운지 모르고 맨살로 나갔는데, 아, 나가자마자 1초 만에 후회했어요. 밖에 좀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바로 식당으로 직행할 수밖에 없는 날씨네요. 여기는 1년에 두 번은 꼭 오는 한남동 건강 맛집이에요. 이번에는 오렌지랑 두부가 들어간 포케볼을 시켰어요. 포케볼 종류도 다양하고 샌드위치, 스프, 아보카도 롤도 맛있는 곳이에요. 그 와중에 엄청 즐거워 보이네. 최근에 고민도 있었고 머릿속이 복잡했는데 친구들한테 털어놓고 제 3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도 깨닫게 됐어요. 이래서 여러 사람 말을 들어봐야 한다는 건가 봐요. 2차로 카페 가서 어제 만든 볼쿠키 선물했는데 맛있게 먹어줘서 제가 더 고맙더라고요. 오늘은 일요일이고 편하게 입고 중학교 때 친구 만나러 나가요. 밥 먹고 한강 가기로 해서 진짜 편하게 왕우드에 레깅스 입고 나왔어요. 그나저나 오늘도 날씨 눈치 게임 실패했어요. 전날 추워서 오늘은 따뜻하게 입었는데 이날은 또 덥더라고요. 그래도 추워서 감기 걸리는 것보다는 약간 더운 게 나아요.
가로수길에서 약속 잡은 게 오랜만이었는데 주말인데도 사람이 적고 한적했어요. 요즘은 사람 많은 곳보다는 조용하고 여유로운 곳이 좋아서 오히려 좋았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한참을 얘기하고 힐링한 주말이었습니다. 오늘은 전자레인지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빵을 만들어 보려고요. 저는 땅콩버터처럼 목이 막히는 식감의 음식을 좋아해요. 고등학생 때는 매일 땅콩버터를 한두 숟가락씩 퍼먹었을 때도 있었어요. 위에 그릭 요거트랑 땅콩도 올렸어요. 구름처럼 폭신해서 이름을 땅콩 구름빵이라고 지었어요. 고소한 땅콩 맛이 듬뿍이라 너무 맛있는데요. 전자레인지로 만드는 빵이나 디저트는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할 때보다 수분기가 없고 퍽퍽하고 질기긴 해요. 그래도 굽는 시간이 2-3분 정도로 짧다는 게 장점이에요. 오늘의 디저트도 매우 만족입니다. 여유로운 토요일 오후예요. 내일 아침에 먹을 얼그레이 레몬 샌드를 만드는 중이에요. 파운드에 그릭 요거트 크림 샌딩하는 레시피를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얼그레이 맛으로 도전하고 있어요. 얼그레이 맛이 호불호가 강한 편이긴 한데 다행히 다음날 아침에 가족들도 맛있게 먹었답니다. 파운드가 구워지는 동안 샌딩할 그릭 요거트 크림도 만들어요. 꾸덕한 그릭 요거트에 레몬즙, 알룰로스 넣고 섞으면 레몬크림 완성이에요. 상큼달달해서 크림만 먹어도 맛있어요. 파운드가 살짝 식으면 반 가르고 크림을 발라요. 가루를 듬뿍 넣어서 그런지 환공포증을 유발하는 단면이네요. 먹기 좋게 칼로 쓱쓱 썰어줄게요. 짠! 다음날 먹고 남은 한 조각은 말차 브라운이랑 같이 먹었어요. 얼그레이 가루 양 조절을 잘못하면 향수 맛이 날 수 있는데 다행히 향긋한 향만 날 정도여서 성공이에요. 같이 먹은 말차 브라우니도 직접 만든 디저트인데 차갑게 얼려놔서 그런지 꾸덕해서 맛있었어요. 그냥 말차 브라우니였다면 좀 심심했을 것 같은데 초코칩 넣은 게 신의 한 수였어요. 오늘도 만족스러운 디저트 타임. 이때만 해도 목이 휑한 옷을 입어도 춥지 않았어요. 추워지기 직전 주말이었는데 이때 날씨가 그리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정으로 깔맞춤했어요. 예전부터 한 번쯤 가봐야지 했던 비건 식당에 왔어요. 내부가 넓고 인테리어도 예뻐서 눈으로 이미 만족이에요. 가장 유명한 메뉴인 베지앤커리, 구운 대파 후무스를 주문했어요. 음료는 따뜻한 돼지감자차를 마셨는데 고소해서 맛있었어요. 각종 구운 채소가 비건 난, 커리 소스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채소에 소금 간이 잘 돼 있어서 심심하지 않더라고요. 후무스는 병아리 콩을 갈아서 만드는 중동 음식인데 푹 익어서 달큰하고 살짝 알싸한 대파 맛이 나서 특이했어요. 여기는 다음에 또 가서 다른 메뉴들도 도전해 보려고요. 이번 일상 기록은 여기까지예요. 제 일상 기록이 작은 따뜻함과 편안함을 드렸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